작가 느낌 난다. 작가. 드라마 작가. 어. 꽃바지부터 얻어. 정신 놓은 거야? 어, 깔맞춤이네? 기루는? 네! 저 티셔츠에도 꽃이 있나? 아, 저거 요즘 인기 많더라. 아디다스 오리지널 저거. 파이어. 어. 이쁘다, 이쁘다. 야, 신발 통굽어라. 진짜 사복이 다 더 예쁘다고 되게 많이. 왜냐면 사복이 또 가장 그, 내추럴하니까. 네. 맞아요. 편해요. 야, 그래. 자, 편하게 입었으니까 우리 또 편하게 해서 먹방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이제 저부터 좀 갈아입으라고. 저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잘 못 입어서. 아니에요. 신경 쓰... 네? 그래요? 네, 아프진 않아요. 아프지 않다고요? 나쁘진 않다고요. 아, 나 배드? Not bad. 야, Not bad. 기왕 얘기하는 거 그냥 좋다고 해라. 나쁘지 않다고.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출발! 밥 먹자! 어, 자, 장비 챙겨서 가도록 할게요. 좋아. 천천히 해. 배터리 별로 안 먹어도 돼. 배터리 큰 거 있잖아, 큰 배터리. 네, 이거. 아니, 자체 배터리. 그래. 아, 우리 지훈이. 멜론 실검 다가와 3위 블레이드 7위 유지 중이고요. 브라보, 브라보. 어, 내 거 커피 마셔야겠다. 어휴, 예. 와우, 계속해서 여러분들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방금 저 정장 입으신 분은 네, 건달이 아니고 대표님이십니다. 네. 웬 건달이냐, 건 네, 대표님이십니다. 네. 어, 아이패드 누가 가지고 있는지 티나? 저요! Yeah, please give me the iPad. 좀 이따 다시 줄게요. 네. 오케이. 어, 그냥 들고 있으라고 하지. 어차피 가서 거기서 고깃집에서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밑에서 봤대. 어. 어, 줘. 진아. 진아 목소리 귀엽대. 아, 진짜요? 박정현 선배님 진짜 느낌 난다. 많이 들어요. 말투랑. 또 이렇게 박정현 선배님이 되게 이렇게 소녀 같고 요정 같잖아. 그런 거. 좋은 거야. 자자자. 뭐 먹어요? 괴기.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아이디 한번 받아달라고요? 아이디? 어, 그런가? 어, 알겠습니다. 토요일 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매너 채팅 해주시면 좋고요. 지훈이가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그러면은 저 위에서 따야겠다. 여러분은 지금 그 편집할 때 쓸 그 멘트요. 아, 좋습니다. 토요일 밤이라 그런지 시청률이 좀 덜 나오네, 평소보다. 그래도 괜찮아. 소수 정예지 뭐. 사실 저 블레이드는 저희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룹인 게요. 사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2011년에 사실 이 친구들 1, 2 멤버가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 아프리카 첫 시작했을 때 조용히 해. 어,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랑 걸그룹 인터뷰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연예인들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희에게 인터뷰를 허락해준 그룹이고 그때 그 대표님이세요. 저분이. 예. 그렇죠. 쇼케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그룹이에요. 제가 힘들 때 지금처럼 좀 많은 분들이 찾아주지 않을 때 저희를 받아주셨던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다 해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희 대표 저 대표님한테. 예, 그때 뭐 지훈이도 없었지. 그때는 뭐 저 혼자 거의 할 때 윤성이 막 초반 때 진짜 아무도 안 받아줄 때 인터뷰 막 한 50군데 요청하면 한 두 군데 컨펌 떨어지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지금 나오는 유명한 어제 제시 같은 분들도 너무 고맙지만 예, 저희가 힘들 때 저희를 또 찾아주신 이 대표님의 또 그룹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대가 아쉽다고 하시는데 전 괜찮습니다. 저희 뭐 추후에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생방에 사람 뭐 덜 보고 많이 보는 거는 뭐 예, 어느 정도 차이지. 그렇다고 인해서 뭐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 누적으로도 뭐 3만 명이 넘게 봤고 그리고 뭐 멜론 검색어도 다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예.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숫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면 되고 우리끼리 재밌으면 되는 거죠. 네, 대표님 저희 그 입구 앞에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몸이 좀 컨디션이 또 안 좋아졌네요. 네, 그래도 더 힘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K 운동 오늘 찍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타 BJ에 대한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저를 욕먹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채팅들이 또 이간질을 불러올 수 있고, 또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에서 타 BJ를 비방하면, 다른 BJ들 방에서도 또 저를 비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부터 우선 깨끗하게, 절대 이간질 하지 않고, 저희 방송, 우리 방송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쉴 때 재충전 제대로 하시지.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제대로 못 쉬었어요. 왜냐면 스케줄을 해야 되니까. 와우. Let's go, let's go. 아, 자 그러면은 나 뒤에 탈 수 있니? 진짜? 내가 먼저 타요? 아, 제가. 그렇게 타는 게 낫지. 오케이. 괜찮아? 이거 누구 거니? 이거 이어폰. 자, 잠시만. 아니, 괜찮아요, 오빠. 예. 오. 찍고 있는 거야? 어, 생방으로. 와. 이런 거 먹으러 가요. 고기 먹으러. 와. 이런 게 사실 시청자분들한테 더 매력이 있는 거죠. 아, 이런 거 신기해. 아하. 좋습니다. 으흐, 그자. 저 한번 뽑아서 주세요. 띠띠. 네. 마이크 잠깐 잡아 주세요. 네네. 띠. 대표님. 아, 맞아, 띠띠 소리. 아, 나 띠띠 들려드려야 되는데. 대표님, 띠띠 한번 해주실래요, 띠띠? 띠띠. 그쵸. 아, 진짜래? 진짜. 와. 맞아. 아, 띠띠. 고기 먹으러 와요. 고기. 꺼져줘. 배터리 꺼져줘. 대표님, 오늘 하루. 아유, 바쁘시네. 오늘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뭘요? 허락해 주셨. 오늘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혹시 진짜 술 먹어도 돼요? 술? 아이고. 아이고. 음주 방송? 다음에 두 분에서 소주 드시는 거죠? 어? MBC에서 한다 지금. 야. 뭐예요? 이거 오빠가 제작 회의에서 부터 있었던. 우와. 아이리 디테일 버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나 저 하다가 빠졌다. 왜요? 원래 내가 멘토 역할이었거든. 어, 초호 선배님 나오시는데요? 좋아하시잖아요. 우와. 난 여기에 집중할 거야. 야, 근데 차에 TV가 있다. 네. 신기하다. 저희의 자부심 있습니다. 자부심. 예. 네. 멤버가 네 명밖에 안 보이지? 어디 한 명 더 있나? 저희요. 어디요? 저 여기요. 아, 여기 내 뒤에 있고. 아, 기분. 제가 가리고 있어. 예, 예. 신난다. 밥 먹으러 간다. 와우. 얼마 만에 갑니다. 배기 먹는다. 배기. 오늘은 마음껏 먹을 수 있자, 대표님. 대표님이 네,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1인분씩 1인분씩 먹으래요. 아,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를 만족할 수 있어. 다가와가 지금 실검 3인데? 다가와가? 네. 블레이디가 6인데? 6인데? 차트 진입을 못했어. 차트 진입을 못했다고? 에이,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더 힘내서 멜론에서 다가와 스트리밍 해주세요! 2인분씩 먹을 수 있게!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대표님 그러지 말래요. 1인당 3인분씩 먹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야 배부르지. 고기는 나 고기만 된다. 먹거든요. 고기만. 고기를 먹을 때는 네. 고기만 먹어야 돼요. 아, 그렇죠. 아, 그래요? 밥을 먹으면 배불러지기 때문에 고기로 밥을 채워야죠. 배를. 고기만 먹어야 돼서. 배가 고프다. 진짜 우리 그냥 한 끼 먹었다. 그치? 아, 나도 지금 좀 지친다 이제. 그래요? 이제 밥 먹고 힘내야지. 응. 저번에 아프신 거 다 나으셨어요? 아니요, 그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너 가면 예쁜데? 나 아프셨어? 아, 저 전효성 닮은
전혀. 어, 전혀 줘. 어, 진짜로. 말도 안 돼. 그런 칭찬을. 감사합니다. 굿잡, 굿잡. 어, 진짜 더 인터넷에서. 어. 뭐라는 거냐, 티나? 진짜 뻔뻔뻔. 마이크 한번 티나한테 넘겨볼까요? 네. 티나. 네. 네. 이동 중에 인도 비행기 한번 더 해줘요. 그 영어 비행기 너무 재밌어요. I'm so we're gonna go eat 고기 right now. And I'm really excited. Yeah, how was your mission? Thank you very much. And have a nice day. 여기. Yeah, so we're gonna have some 고기 right now. Yeah, it sounds good. Uh huh. Yeah, that's what's good. What's up? 백인 부자. So we're gonna have 고기 right now. And I'm so excited. Oh my gosh. 아 진짜 귀엽다. 백인 모범생. So we're gonna have Gogi right now, and I'm so excited because you know, like all the time, I'm gonna just kind of feel like and everything, you know. So I'm really sorry. I'm yeah. Okay, bye now. 대박이다. 고기 라인 나. 대박이다. 자 뒤로 이누야샤, 이누야샤, 앵콜. 이누야샤. 이누야샤. 가야. 아 기루야. 아. 어때 리더로서 동생들의 이런 개인기를 보면은 어 좀 뿌듯할 것 같아요. 듣다. 기루야. 네. 개인기 많아요. 있잖아요. 우리 개인기 진짜 많아요. 뭐야 뭐야. 마이크 한번 줄까요? 언니 그 이소라 선배님. 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네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다 좋다. 일단 나는 가수다에서 하셨던 건데요. 나 가수. 일단 항상 이, 아 근데 이건 앉아서 이렇게 멀리서 해야 되는데 맞아. 일단 할게요. 네. 이어 이렇게 만지세요. 이렇게 긴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푸시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부은다 서러운 마음에 어 잘한다. 오, 오 반응 와와와 세상은 조관우 씨인데요. 조관우 씨. 그러니까요. 어, 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어... 뭐 있었죠? 박하우비 선배님. 아 박하우비 선배님. 들려나? 당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하나하나 그대를 가만히 떠올려. 뭐 이런 거. 장난 정인 됩니까? 정인? 사랑은 정인? 사랑은 양희은 선배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어 잘한다. 자 친구들 우리 블레이디 네. 친구들이 이제 고기 먹으러 간다는 생각에 에너지가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3위와 10위로 멜론 급상승 키워드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블레이디가 아주 끼가 많고 진짜로 잘하고 장기가 많아요. 좋다 좋다. 좋대 좋대 배고프다. 좋대 좋대. 좋아요. 기로님 손 흔들어 주세요. 티나님도 손 흔들어 주세요. 예은이도. 야. 다영이도. 야. 아 근데 사복 패션이 다 너무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TV 나온다. 와 근데 나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밤에 심심할 때 이렇게 보면 재밌겠다. 어, 뭔 소리야 갑자기? 행사 갈 때. 네, 행사 갈 때. 가, 보면서 가. 피곤할 때 이런 거. 네, 본인들 무대도 한번. 다 초아 초아 대표님도 손을. 대표. 초아 선배님. 대표님 네. 붙여 핸즈 업.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되게 막 그런 거 같아. 리얼리티 뭐 블레이디 TV 같자. 그런 거 진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저희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BL TV. 뭐. 저희 한 명 하면 캐릭터가 되게 뚜렷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각자 한 명 한 명 그 살아있는 살아있는 모습 보여드릴 자신 있습니다. 합세해줘. 아이고 이런 걸 시켜요. 티나 언니. 싫어해. 막내들이 애교가 많아. 티나 부럽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 언니들이. 그러네. 언니들이 앞에서 약간 과묵하고. 아. 에너지들. 우리의 비타민들. 매력 있다. 경로석이래요. 경로석. 경로석. Go to the geek geek
go. Go, gi, go, gi. Go to the gi. 야, 우리 지금 고기를 먹으러 가지. 야, 상추에 깻잎에 싹 먹지. 신이 났지? 우리는 블레이드이지. 다가와 검수 좀 해주지. 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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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이트 장난 아닌데? 예스? 오. 살아있네. 고기래. 아, 블레이드 팀명 의미 물어보시네요. 아, 설명해주세요. 바뀌었어요, 저희. 맞아요. 원래 블랙 레이디라고 모든 색깔을 합쳤을 때 블랙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장르를 골고루 할 수 있게 그런 의미로 지었었는데요. 이번에 블레스 레이디라고 축복, 블레스, 축복 축복을 주시고요. 주고받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축복돌! 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리겠다! 착! 괜찮죠? 도착했어요? 어? 여긴가? 괜찮은 것 같아. 거기다! 여기 맛있는데. 아, 진짜요? 자, 블레이디. We're here! Yeah! Yeah, we're here. Uh-huh. We're here. We're here. 어, 이 시간에 고기. 대박. 너무 행복하다. 진짜 행복해요. 고기다. 아, 진짜 배고프다. 고기를 먹기 전에 입을 한번 풀어야 돼. 고기. 일단 내릴게요. 진짜 먹방이 시작한다. 잠시만요. 장비부터.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와. 고기 있습니다. 지훈아, 조심히 문 열고 나와. 네.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봐요. 언니. 운동 끼고 싶어. 나 가방을 갖다 왜? 아우, 그치. 내가 잠깐 들어줄까? 아니. 금방 돼.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마이크 잠깐 줄래요? 네. 자, 블레이디 다 이쪽으로 잠깐만. 어휴, 네. 네. 배경이 어디가 이쁠라나. 어, 이쪽, 여쪽이 백이 좋다. 여기가 아까 강남이니까. 자, 이쪽을 백으로 카메라 이쪽 보고 한번. 마이크 제가 들고 있나요? 네, 마이크 들고 있을까? 좋아하세요? 네. 네. 아, 우리 스타일리스트들.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고기 먹자! 가요, 가요. 아, 나 가면 너네 찍히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도 있어. 여기가 맛있어. 맛있어요. 여기 게장도, 양념게장도 되게 맛있는데. 여기 안에.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올라오래요. 어, 안 있구나. 큰일 났다. 우와, 넓어 넓어. 대박 사꺼. 짠, 넓어. 와, 양념 대중이 너무.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 이거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나 유명한데요? 시작 갔다가 순서가 앞에 있어가지고. 처음이야. 우와, 나 먹어봤어. 점. 이 서로 반응되기 좋았어요. 다 놓쳐. 진짜? 네. 우리 보고 비글이래. 비글. 아. 비글 비글. 비글이 근데 뭐야? 강아 비글. 비글이 되게 난리 피우는 강아지 있어요. 요란 복석하고 막 친화력 되게 좋은 강아지예요. 맞아요. 귀여워요. 준비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빠 좀 이제 촬영 편집 때문에 담을 거만 스케치할게. 네. 이거? 와. 마이크 누가 들고 있니? 제가요. 아. 마이크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다. 이 게장이 엄청난 게장인데. 이 엄청난 게장. 아, 진짜 배고파요. 아, 진짜. 아, 지금 고기 곧 나올 텐데. 네. 지금 어때? 심정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두근거리고요. 진짜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로. 빵! 긴장되는데 받아들일 준비 되어 있으니까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와 근데 미치겠다. 나 진짜 모공이 다 보여서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요? 어, 야 이걸 보면 어떡해. 봐봐. 이제 봐봐. 얘 보면 보이지? 빨간 거 빨갛고 하얀 거 보이지? 피부 어머머. 어. 안 돼요. 보이지 보이지? 대박이다. 어. 이게 지금 그런 화면 오면 오빠가 진짜요? 알아서 해서 이쁘게 보정할게요. 네, 편하게 좀 안 보이게. 와 장난 아니다. 우와 내 눈보다 이게 더 정확하다. 우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끊어갈게요. 네. 자 카메라 주고 중간 중간마다 스케치 하고 갈게요.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인가? 오 술도 왔어. 오. 와우 술도 있어요. 술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다 줄게. 네네. 아. 네. 아. 내가 쏘리 네 저기 있는 술들은 스태프분들을 위한 술이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술은 스태프분들을 위한 술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술이요? 애들이요? 아니 대표님이 술을 먹이라. 아니 보통 술 얘기 나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잠시만요. 카메라 저한테 와주세요. 걸그룹 우리 대표님께서 아 얘들 어떠냐 오늘 너무 고생했다 한 잔 해도 된다 오히려 제가 맡겠습니다. 저가 이 친구들을 세이브 하겠어요. 네 대표님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한번 하는 걸로. 네, 오늘 또 피곤하고 하니까 오늘은 고기. 혹시 맥주 한잔 하고 싶은 멤버 있으면 잠깐만 채팅창 나 욕 엄청 올라와. 왜 막냐 네가 뭔데 대표님 의견을 따라라 난리났어. 아,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19금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카메라 안 나오기에 뭐 한 잔씩 드시는 건 괜찮아요. 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술 먹는 장면은 이거 4K로 찍으면 되겠다. 담으면 되겠다. 이쁘게 알았어. 아 우리 시청자분들 참 나의 마음을 모르네. 네. 나의 쿤 그림을 뭘 모르네. 정말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이 바보들. 아 정말 이 바보들아. 당연히 내가 알지. 고기! 대박이야. 이거 음료수 드실 분? 자, 뭐 드실래요? 사이다. 아, 사이다 못 달라겠다. 근데 그럼 먹게. 아, 고기가 구워지고 있어. 하나도 먹고 사이다도 먹을 거야. 나는 사표. 섞어 마실 거야. 분명하다. 또 사이다 드실 분? 이 몰라. 네. 아, 네. 제가. 아! 무슨 고기냐고 하시는데요? 무슨 고기예요? 삼겹살? 우선 첫 번째 나온 건 삼겹살. 아. 아, 지금 첫 번째라고 하셨는데 설레게 하지 마세요. 어, 글쎄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12시 차트 진입하면 급상승 차트 진입하면 봐요. 빨리 커지. 12시에 급상승 차트 진입하면 메뉴를 바꿔준다고 대표님께서. 아 대표님 그렇게 하죠. 12시에 급상승 차트 진입하면 12시 5분에 차트 진입이 가능해요. 12시 5분에 차트 진입 되면 메뉴 바꿔주고 30분 동안 술 먹방 가죠. 맥주 정도. 술 먹방? 걸그룹 최초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한번 한 적 있는데 반응이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근데 아유 블레이디가 있는데 다른 걸그룹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네. 네. 피에스타라고. 아니 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멜론에서 계속해서 다가와 블레이디 많이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맛있겠다. 대박. 아니 우리 나온 거 같아. 스트리밍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3분 20초. 맞아요. 여러분들 10초 듣는다고 그거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확히 1분이 넘어야지 된다 그러고요. 나 한번 보고 가야 돼 여기. 야 좋은데? 뭐야 나 걸러 갈래. 좋은데? 좋은데? 잘 바꿀려? 다 먹을 거야. 야 고기뿌리 좀 마이크 한번 갖다 대주세요. 와우. 예 들려드릴게요. 예? 들리세요? 들리세요? 우리가 먹으러 가야 돼요. 부럽죠? 다운 받았습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와.
채널이 없어요. 지글지글. 근데 큰일 난 게 저희가 뭐 먹을 때 말을 안 하는데. 아 괜찮아요. 맞아 맞아.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아하 저희 진짜 먹는 거 체킹하고 말을 원래 밥 먹을 때 한 마디도 안 해요. 딱 정신 차려 보면 다 먹어 있고. 어머 어머 어머. 와. 고기에 집중하고 있는 블레이디. 자, 기루 벌써 시작됐습니다. 기루 스타트. 예은이도 스타트. 저희 아시죠? 푸드 파이터. 자, 되게 현모양처 같아요, 다영양. 고기 굽는 게 이게 보통 클래스가 아닌데요? 혼자 꺼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예요, 혼자. 자, 그러면은 제 옆자리로 지훈아. 잠깐 가서 앉아있어. 몇 살이죠, 우리 다영양이? 네? 몇 살이죠, 올해? 저 91년생이야. 그러면 오빠니까 우리 또 오빠가 또 옆자리를 또 우리 또 카메라 유지훈 감독님 자 오늘 특별 게스트로 또 함께합니다. 네. 맛있게 구워주실 거죠? 세우시면 안 돼요. 야 우리 유지훈 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대박. 야 고생한 멤버들이요. 자 기루 형 왜 먹다 멈췄어요? 네? 왜 멈췄어요? 고기가 안 보여. 아 그래 고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아. 잘라. 그 마늘 좀 줄까요? 그럼. 마늘 마늘 줄게요. 신의 직장이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마늘 야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알아. 그럼요. 마늘 또 구우면 달다고요. 자 기루님 저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인디고인가 보다. 아 인디고. 인디고 무슨 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 아직 안 올라왔어. 이제 올라올 것 같아. 우와 우리 봤어. 봤어. 봤어요. 태웠어 태웠어. 원래 좀 타야 돼요. 빠듯빠듯해야 돼요. 그렇죠. 자, 다가와가 실시간 급상승. 자, 키워드 2위까지 올라왔고요. 여러분들 12시에 차트 방영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스트리밍 부탁드립니다. 무슨 과냐 그랬더니 내 거친 생과과래. 미치겠다, 진짜. 오마이갓. 오마이갓, 개드립. 혹시 티나? 카메라 각도를 다양하게 찍기 위해서 티나가 좀 왼쪽으로 와서 먹으세요. 네, 이쪽에서 드실래요? 티나는 양쪽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요 자리로, 요 자리에서. 왜냐면 여기 들어가서 좀 더 왼쪽으로. 오케이? 아이 오케이? 티나는 점점 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멤버들이 점점 말 수가. 쌈 한번 먹을게요. 쌈? 자, 먹방. 씹으면서. 아, 오케이. 밥 먹고 싶어요. 와우.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나 밥. 국밥 4개 주세요. 국밥 4개. 국밥 4개. 양념게장을 먹고 있는 가빈입니다. 양념게장. 원래 나오면 안 돼. 어떡하지? 안 응? 안 드세요? 내가 먹으면 누가 찍니?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 야 고맙다 야. 자. 와.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맛있어.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루 날 자, 기루가 먹을 줄 안다는 게 뭐냐면 자 기루의 다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미 다리 하나를 이미 여기에 눌러 앉겠다. 이미 여기에 나는 삼봉한듯 대단합니다. 맞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자, 티나도 이미 다리 한 짝이 올라왔어요. 눌러 붙겠다는 거예요. 눌러 붙겠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예. 네. 레이디. 자, 오. 이대면 대표님 말씀 못 주시겠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네, 이만 따 따드려야 돼요. 불판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판 갈아주세요. 네, 판 갈아주세요. 네. 대표님은 얼굴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몸매 공개만. 몸매. 어, 막내는 뭐가 굉장히 독특하게 뭐죠? 아니 백김치랑 그냥 양념 상추랑 고기. 오, 먹을 줄 아는구나. 진짜 너무 배고팠어. 이제 시작이야. 뼈가 안 씻었어. 아니 물렁지 안 먹어요? 안 씻었어. 아 너무 커. 자, 팬클럽 가입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대박. 누적 시청자 숫자 한번 알려 주시고요. 멜론에서 계속 2위 유지 중입니다. 와. 잠깐만, 방금은 되게 영혼 없는. 와, 정말 대박이다. 아, 죄송해요. 누나도 네. 고기가 있어. 자, 누적 시청자 4만 1000명을 돌파합니다. 네. 오. 가빈. 맛있어. 없어.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밥이 나오고 있네요. 와, 대박이다. 진짜 다들 잘 먹는다. 와. 근데 잘 먹으니까 이쁘다. 원래 우리 남자들은 잘 먹는 여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음식 잘 안 가리고. 어우, 이 고추도 잘 안 매워요? 좀 살짝 얼큰해요. 얼큰하다. 맛있다. 저 여러분들 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제 얘기 하지 마시고요. 블레이디에 집중해 주세요. 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양념 게장인가요? 네. 오, 이게 또 먹을 줄 아는 거야. 진짜 맛있어요. 야, 잠깐만, 한 마리 지금 했네. 네, 제가. 아, 한 마리 돌아가셨네 지금. 아, 네. 먹을 줄 안다, 먹을 줄 알아. 자,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해주고 멜론의 실시간 반영이 된다면 이 삼겹살 그 다음 메뉴는 갈비로 가지 않을까. 예. 갈비 돼지로, 돼지에서 소로 갈비 가겠습니다. 소, 소갈비 갑니까? 자, 아니 그건 소갈비는 저기 차트 진입 20위권까지 갔을 때. 어쨌든 차트만 진입하면 갈비 갑니까? 갈비 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트가 언제 바뀌나요? 12시 5분에 바뀝니다. 지금 어? 그러면 10분 정도 좀 나왔네. 어. 아야야. 밀당남. 내가 싸드려. 뭘 좋아하세요? 네. 널 좋아합니다. 두 점은 더. 두 점이요? 응. 이거 넣었어. 아, 저를?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어때요? 두 점 나왔어요. 응? 어때요? 별로 뭐. 없죠. Delicious. 이거 뭐.
이런 리얼한 걸 더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평소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진짜 집중하거든요 먹을 때. 진짜 맛없어. 기루야 너 불판에서 아니 불판? 뭐야 고기가 와 다영이도 진짜 잘 먹는다. 다영이는 이렇게 많이 먹고 또 운동으로 약간 관리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더 많이 먹었는데 아무래도 많이 먹으면 빼기 힘드니까 많이 빼줬어요. 그나마 하루 종일 먹었어요 원래. 콜라 코콜라 이거 콜라 네. 짠 할까요? 감이 없죠. 짠. 없네. 자, 바가와 2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12시 5분에 차트 반영되니까 여러분들 더 많이 바가와 사랑해 주세요. 신하는 어떤 감정이 얼굴에서 자꾸 티가 나서 그게 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방금 무슨 생각 하셨어요? 고기 왜 안 그려지지? 아 근데 진짜 이제 완전 진짜 고기에 집중한다. 아 보통 와 나 장인들 와 장난 아니다. 니네 푸드파이 와 경건해야 돼요. 근데 먹방은 이게 진짜 음식에 집중하는 게 매력이거든요. 와 진짜. 아니 그럼 누가 굽고 누가 먹어요? 자기가 구워서 자기가 먹어요? 자급자족 형태예요? 아니요 구워줘요. 지금 언니가 구워줘. 아 그러네 엄마네. 와 야 야 이거 봐 이거 뭐야? 먹을 줄 아네 이거 뭐야? 아 가빈이가 또 리더로서 자 이번에 또 막내 예은이. 야 보이세요? 먹을 줄 안다. 아 좋다. 오만의 고기야. 대박 진짜 대박. 밤이 깊어갈수록 시청자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 진짜 드시고 싶겠다. 3분 남았대. 그냥 갈비가 먹을 수 갈비 먹고 싶어요. 갈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형 다 먹었어. 형 다 먹었어. 신아, 왜 손을 내려놓고 있어요? 왜 숟가락과 젓가락에서 손을 뗐죠?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대표님 눈치를 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래요?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먹어요. 갈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 갈비. 그렇죠? 여러분들, 아. 갈비를 기다리는 티나의 눈빛. 아, 아 한국사 내가 다 먹고 갈비 먹고, 얘는 갈비 먹고. 아, 어떻게 생각했지? 그치? 행복할까? 갈비를 기다리는 정, 잠깐만. 기루야, 네. 삼겹살로 배추면 좀 이따 갈비 나오면 못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 이것도 다 먹을 수 있고, 갈비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네, 먹고만 하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도 블레이드가 잘 되고 있지만, 얼마 뒤에 혹은 어떤 시기가 지나서 블레이드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가 있다면 이 영상은 성지순례 영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역사의 생방송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대표님 어떤 분인지 말씀드렸어요. 저희 콘TV가 처음에 저 혼자 시작하고 직원 하나 채용됐을 때 그렇죠. 제가 그때 막 50개가 넘는 소속사에 막 팩스 보내고 섭외 요청했을 때 한차 48군데가 절 깠는데 그때 대표님이 2011년에 그렇죠. 저희 콘TV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때 신고가 예. 생겼죠. 그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아닙니다. 예. 제가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투구작을 해가지고 많은 연예인들이 요즘은 콘TV가 무조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방송이 돼가지고 너무나 진짜 최고. 지금 대표님 의리 올라오네요. 와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진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배 집어넣으라고 많은 분들이 예. 여러분들 진짜 뭐 물론 다른 뭐 유명하고 기존에 좀 잘된 아티스트 분들도 환영하지만 이렇게 의리를 지켜주고 콘TV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우리 블레이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또 예. 의리 야 갈수록 시청자 는다. 야 왜냐면 이 시간 진짜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먹방하니까 시청자 쭉쭉 올라간다. 와 보이세요? 야 이거 야 너 여기에 먹을 줄 아는구나. 무쌈 진짜 좋아해요. 장난 아니죠. 깔아줘. 얘 왜 이래? 마늘 잼. 와 예은아 잘한다. 마지막 고기. 아 여러분들 어떡해요. 안돼요. 유리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 도와주세요. 여기 저 혼자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갈비 먹어야 돼. 다영이가 팔꿈치 딱 올려놓고 먹는 게 어디 포스 있다. 여기 블레이디 실장님 같아요 지금. 되게 이러고 먹고 올래. 방송에서 못 올렸는데. 와 다리 이거지 원래 있는 이거지 원래 평소에 어떤 말이야. 야 오늘 어땠냐. 대표님 고기는 먹다가 끊기면 안 되는데. 자 우리 그 자세로 우리 지훈이 오빠에게 우리 카메라분들 고생했다고 쌈 하나 따드릴까요? 쌈 하나? 네 오케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었어요. 약속 혼자. 잠깐만 아 딸랑 고추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엄청난 야채들이 있었는데 내가 혼자 다 먹었어요. 맛있는 걸로요. 고기는 두 점을 싸야 돼요. 한 점을 싸야 돼요. 3점도 아니고 두 점을 두 점씩 싸야 돼요. 와 마늘은 잘 구워진 걸로 마늘을 또 통마늘로 통마늘로 야 오빠가 마늘 좋아하기 그리고 양파도 오, 예. 아. 와우. 아, 게이드. 와. 왜 우냐? 왜 그래? 울어. 야, 감동 받았어. 왜 왜? 이거. 아, 진짜 웃기다. 티나는 LA 있을 때 한인타운도 많이 갔어요. 네. 한인타운 가면 이런 삼겹살집도 많이 있지만 네. 거의 벗어나면 사실 이제 어쨌든 미국 음식이잖아요.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은 어떤 거예요?
어, 일단은 저는 멕시칸 음식 타코. 아, 타코. 저도 엄청 좋아하고요. 네. 어, 인앤아웃. 인앤아웃 버거. 아, 진짜 짱이에요. 햄버거. 진짜 미국 꼭 가면 인앤아웃 제가 추천드릴게요. 인앤아웃. 진짜 맛있어요. LA에 있을 때 뭐 운동 좋아하니까 혹시 LA 다저스 경기도 보러 다녀왔어요? 그쵸. 아, 그래요? 네. 그때 당시 누구 있었어요 혹시? 그때 당시에는 황소수 없었구나. 황소수 없었어요. 아, 근데 제가 원래 네, 농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레이커스가 레이커스. 네. 옛날에 샤 로스 레이커스. 옛날에 샤키론이 있고. 아, 엄청 옛날인데. 요즘에 누구 있지? 최근에. 잠시만요. 코비도 있고. 코비 브라이언트. 네. 셰노 파크. 네. And awesome. 지금 그 댓글 읽고 싶은데 못 읽는 거죠 지금. God crushers and I'm Kobe Bryant and I'm so awesome. And every Lakers player, Howard and Gasol is moved out and every Lakers and 장훈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Jeremy Lin도 요즘에. Jeremy. Jeremy Lin도 아시안 선수. 맞아 맞아 맞아. 그랬구나. 농구 보러 갔구나. 농구하면 또 치어리더잖아요. 농구장에 꽃. 네. 네. 좋았습니다. 다가와. 네. 많이 드세요. 야, 그 와중에 진짜 와, 또 대박이네. 멤버도 걱정되지 않아요? 리더로서 가빈이 형? 내가 지금 제가 걱정되는데요. 언제 이렇게 먹겠습니까? 아, 오늘 쿵팁이니까 먹는 거예요. 야. 자, 이게 밥 한 숟가락. 우리 이제 이렇게 먹고 시간 날 때 헬스장 가가지고 먹은 만큼 뛰는 걸로 그래야 돼요. 와. 야, 너 MC 스퀘어 꽂고 먹냐 혹시? 집중력자? 그럼요, 먹을 땐 집중해야 돼요. MC 스퀘어. 혹시 귀에 또또또또또. 아, 방송인데 입에 묻을까 봐 막 물고 뜯을 수가 없어. 아니에요, 해주세요. 저처럼 드세요. 아, 그래? 그냥. 오. 언니 실력 보여줘야죠. 이렇게 뼈랑 다 넣어도 돼. 매워. 야, 먹을 줄 아네. 그쵸? 먹고 껍질을 나중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알미가 다 먹었어요. 자, 12시 2분이 넘었습니다. 지금 5분까지 3분 남았으니까 지금 멜론에서 여러분들 블레이디 다가와 또또또또또 검색하시고 마지막 고기가 될지 아니면 이 고기가 그 다음 고기가 갈비로 바뀔지. 내려서 공부해 줄게요. 과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다운 받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스트리밍도 감사드립니다. 남았다. 우리의 고기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휴대폰이다. 보통 걸그룹들은 휴대폰 뭐 없다고 막 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법적으로는. 네, 블레이디는 그게 프리하게. 네. 어, 왜냐면 그게 사생활 뭐 그게 있어서 들었는데. 네. 아이돌들 절대 핸드폰 그거 안 되는 게 그 법에 있더라고요. 아. 네. 블레이디는 가지고 있네요. 네. 처음부터 그게 우리 회사에서 띠해서. 주로 뭐예요? 네, 휴대폰 있으면. 휴대폰 보여주실래요? 어플 중에 유튜브 어플이 있어요? 네. 어, 한번 보여주세요. 유튜브에서 오빠 이름 검색해 볼래요? 최군? 최군. My name. 검색, 서치. 어, 이게 오빠 채널이에요.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추후에 지나서 이거 구독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예. 네. 됐다. 와! 아, 티나 있음, 우리. 딱 2분 남았어요. 자, 티나는 이제 우리 패밀리야. 와. 아, 좋다. 어? 구독했잖아. 2분 남았어요. 고마워.
2분 남았습니다. 아~ 야, 근데 지금 몇 시간째 그 급상승 키워드에 있잖아. 네. 와, 그럼 몇 시간 동안 지금 토요일 밤에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잖아요. 아, 차트 반영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검색만 안 했고 이거 진짜 스트리밍 다들 하셨었으면 와. 고기 이 기다리고 있어요. 38 뭐? 38 32892. 혹시 티나 휴대폰 액정 비밀번호 3289? 네. 헐. 갈비 쏜다. 아, 갈비 쏜다고요? 왜요? 갈비 2인분씩 주세요. 왜요, 갑자기? 갈비 주세요. 갈비 막. 와! 진짜 나와요. 왜 싸요, 갈비야? 왜요? 갈비야? 아, 핸드폰 비밀번호 이제 바꿔야 돼요. 뭐가 올라왔는데? 왜 갈비로 시켜? 뭐야 지금 사 왜? 대표님 뭐 왜 써? 왜요? 차트 진입했다고. 예? 차트 진입했다고. 어, 몇 위? 몇 위? 아, 진짜? 급상승 차트 2위에 올라갑니다. 진짜? 진짜로? 진짜로? 급상승 차트 확인해볼게요. 아유, 진짜로? 난 몰라. 어쨌든 뭐 대표님이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혹시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대표님 확인 좀 할게요. 급상승 차트 2위는 맞대요. 네. 아, 네. 댓글 보고 계시죠? 급상승 차트. 그래도 그 차트 아니 차트가 실시간 이제 실검 차트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급상승이 그 다음에 실검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군요. 어쨌든 올라가기 올라간 거잖아요. 아, 갈비 먹겠습니다. 아, 갈비. 감사합니다. 우! 예. Yeah. 실시간 차트 진입으로 이제. 네, 좋습니다. 이 급상승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자, 지금부터 갈비 타임. 오케이. 마지막 삼겹살 먹고 자, 이제부터 기루는 그만 먹을게요. 왜요? 어? 왜요? 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기루는 안 돼. 그만 먹어요. 이게 실력인데? 안 돼, 안 돼. 기루는 이제 몸 해야 되니까. 기루가 이제 MC예요. 와우. 기루. 차트 올라갔다. 입술 닦고. 기루 일어나. 그만 숟가락 내려놓고. 기루가 이제 MC예요. 알았죠? 네. 예. 네. 괜찮아요? 안 돼. 솔직히. 김으로. 아, 먹어. 와, 갈비가 대박이다! 갈비 대박! 와, 아, 진짜 갈비. 어머. 와, 국깔 봐. 대박이다. 얼리지 않은 생고기. 여러분들이 우리. 야, 근데 급상승 차트 2위는 대박이다. 와, 여러분 대박. 때문에 갈비를 먹은 거예요. 응? 진짜. 시청자들 때문에 갈비를 먹은 거예요. 1위였다가 2위로 떨어진 건데, 그것도 급상승 차트. 우리 이어갑시다. 지금 뭐야 12시 6분인데 어. 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어. 네, 1위가 더 떨어졌네요. 그래도 그거 어디야. 그렇다. 그거 대박이다. 와. 자, 삼겹살을 치워내버리는 급하게 다영양께서 삼겹살을 이제 걷어내고 계십니다. 네. 갈비 먹어야 돼요. 갈비 누님을 위해서. 그래, 판정을 하세요. 내가 스틸 하겠어. 와. 아, 진짜 갈비. 형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아 진짜 비주얼 봐봐. 이거 봐. 한 갈고 가요? 갈비. 맥주? 맥주는 아직. 맥주? 난 지켜줄 거야, 아이돌을. 지켜주지 말라는 의견을. 자꾸 가슴 씨가 지원, 안 지켜줘도 되는데. 스케치 좀 하고. 어쩔 수 없어. 미안해. 힘을 내야 되는데. 선생님 갈비 뭐예요? 내가 봤을 때 오늘 실시간 뭐 차트 올라가면 내가 봤을 때 대표님 성격이 막 새벽 4시까지 하자 막 그럴 것 같은데 막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만약에 실시간 차트 올라가면 대박이지. 왜냐면은 와, 갈비용 판이 들어옵니다. 와, 우리도 빨리 걷어내야 돼.
급히 삼겹살 처치하고 있는 티이나. 네. 백김치. 저희야 이거 무비 좀 주세요. 사실 원래 오빠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오빠 줄게? 진짜? 네. 진짜요. 아 진짜 티이나? 고생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러면 이거 한번 세이카로 한번 먹어야겠다. 하나, 둘, 셋. 아 진짜. 감사합니다. 기론이 입이 작아서 다 찢어서 먹어야 돼요. 진짜. 다 기론이한테 퍼가지고. 맞아요. 말이 못해요 그러면. 김밥이나 햄버거도 기론이는 다 분리해서 먹어요. 하나 하나. 맞아 맞아. 나 두 개씩 먹어. 두 개씩 사서 먹어. 여기요? 갈비 첩첩 삼겹살. 이거를 여기다가 파는 갈비 파는 다 맞아. 다 익었죠? 아니 아니. 맞죠. 왜 이렇게 급해? 갈비를 먹었어요. 맛있어. 내놓는데 많이 안 먹었어요. 제가 갈비를 위해서. 아, 진짜 지금 다 먹어도 이상입니다. 갈비 먹었는데 갈비 먹어야지. 낙타 같대. 낙타 맛있다. 귀엽다. 와, 이 갈비의 비주얼을 다 담지 못하고 있어. 이런 거 같다. 어, 용해서 저희 사이다 좀 줬나? 사이다 몇 개 드릴게요. 여러분들 추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블레이드의 모공까지 확인할 수 있는 4K UHD가 지금 촬영 중입니다. 추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루 선생님께서 먹방의 달인 기루 선생님께서 외투를 벗으셨고요. 멋있어. 자 여러분들 멜론에서 다가와 검색하시면 됩니다. 멜론에서 블레이디 다가와 검색하시고 스트리밍 지금부터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실시간 차트에 오늘 방영이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왔어요? 자 다같이 짠 한 방, 건배 한 방까지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예나, 예나. 우리 콘티비 시청자분들 위해서 잔 채우고 건배 한 방 하시죠. 아니 콘 이러니 자 실시간 차트 진입하면 대표님께서 소주 먹방 가겠다고. 이야 저도 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차트 진입하면 소주 먹방 가고 우선 오늘 함께해 준 콘티비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같이 건배! 건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레이드 대박! 갈비가 점점 구워지고 있어요. 근데 혹시 주사 있는 멤버 있어요? 우리가 실시간 차트 진입하면 정말 좋게 기분 좋게 술 먹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사 있는 멤버 각자 본인의 술 주사 아
술 버릇. 자, 우리 다영이는요? 나는 술 먹으면 이렇게 된다. 저는 사실 솔직하게 술을 잘 못해요. 어, 좋습니다. 제가 생긴 거랑은 다르게. 어, 생긴 것도 못 먹게 생겼어요? 되게 약간 세게 생겼다고들 하시는데. 네. 사실 소주 두 잔 정도 들어가면은 끝나요. 그냥 얼굴 다 빨개지고 잠들거든요. 잠든다. 네, 저희 집이 하는 게 가빈 언니가 술을 드시면, 술을 드시면 신발장 앞에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신발장 앞에서 이러고 기분 좋게 막 이러고 있으세요. 이렇게 그냥 이러고. 신발장에서 기대 있는 가빈 씨 정말인가요? 아니요. 아니라고? 신발을 빨리 못 벗어요. 아, 죄송한데 좀 드시고 얘기하시면. 예은이 양. 예은이 양은 혹시 뭐 순한 아 예은이 양은 안 되죠? 네. 아 맞다. 예은이 양은 패스.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자 우리 기주 선생님은요? 저도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요? 한번 마시면. 네. 많이 가는데 네. 안 돼요. 마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빈 양은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술 버릇은 이렇다. 저는 애교가 많아져요. 애교가 많아진다? 네. 예를 들면? 그냥 막 되게 기운적으로 한대요. 아, 기운적으로 한다. 기운적으로 한대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자, 쿤TV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린 우리 쿤 사단은요, 지금 다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블레이디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리고요. 매니저분들도요, 다음에서 블레이디 검색 부탁드린다는 거 언급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멜론에서 검색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포털사이트는 다음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나! 네. What is your drink and, 미안하다. My drinking habit. Your drinking habit? 저도 딱히 없는데요. 좀 에너지가 좀 더 넘치는 거. 너 울잖아요, 지집애야. 술 마실 때 술을 즐겁게 마시는 게 아니라 좀 우울할 때 많이 마셔서 네 그래요. 울어요. 울어요? 아니 아니야. 그때 한 번. 그때 딱 한 번. 그래서 제가 맨날 눌려요. 언제죠? 야 근데 아니, 회식 때. 근데 레전드긴 하겠다. 울면. 네? 울면 레전드겠다. 네. 이 영상은 전설로 걸로? 남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걸로 티나. 여러분들 티나의 눈물 술 먹방이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멜론에서 다음에서 블레이드 검색하시고. 근데 그 눈물이 만약에 실시간 차트 올라가서 진짜 우리가 소주 먹방 하는 다음에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니까 그쵸? 좋지 않을까요? 아 대표님께서 싸움을 아. 오마이갓 색깔 봐봐. 아 진짜 맛있다. 와 진짜 통통한 거 같아. 통통한 거 여기. 와 색깔 대박. 통통해. 이쪽 색깔이 더 낫네요. 아 대박. 그리고 완전 구운 느낌. 그쵸? 오. 티나, 이거 밴드는 하이힐 많이 신어서 그런 거죠? 이거요? 네. 아 지금 켰어. 하이힐 많이 신어서 거기 막 피나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직업병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하이힐 신고 안무만 하고 그러다 보면 막 굳은 살도 배기고 그러죠? 네, 굳은 살 엄청 많이 배워가지고. 아프죠? 우리 다가 안무가 힐이 엄청 많아요. 높고 그래서. 최고 높을 때 몇 센치까지 신어본 것 같아요? 9? 9cm까지? 네. 그러면 우리 다영이는 9cm 신으면 2m 돼요? 2m 진짜. 저 3cm 신어요 혼자. 아 혼자? 그 멤버들 위해서? 지금 저 혼자 하네요. 너랑 비누가 무섭게 네. 다영이는 나중에 진짜 나는 왜냐면 그 왜 모델돌이라고 해서 선배 중에 나인뮤직스 네, 있잖아요. 네, 네. 내가 나인뮤직스 형도 두 번 했는데 걔네들보다 더 큰 것 같아. 아 정말요? 근데 좋은 의미로. 그니까 뭐 멀대 같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훤칠하다, 네. 우월하다. 진짜 많이 크구나. 선생님, 뭐 때문에 또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뭐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요? 고기가 빨리 익지 않아요. 아,
선생님. 먹방의 달인 지루 선생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계속 김우룩이라고 해. 너무 귀여워. 아 김우룩. 아 다음에도 검색하면 비키니 사진이 나온다고요? 블레이디를? 네 비키니? 아마 전 멤버 거예요. 아 전에 멤버. 아 오빠가 그냥 뻥친 거야. 검색하게 만들려고. 혹시 검색할까? 진짜 비키니가 있거든요. 진짜 나와? 아 맞아요. 전 멤버 비키니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아 진짜 비키니가 나오긴 해요? 블레이디가? 아 미안해. 갈비 하나 떨어져서. 네? 괜찮아요. 진정해. 대박.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저희 벌써 먹었어. 야 하나 좀 빌려와봐. 여기 거의 다 익었는데. 대박이다. 아! 헐 지루 선생님이 고기를 고기를 선생님! 내가 무슨, 먹겠어. 무슨 일이세요? 내가 먹겠어. 아까워. 아하! 고기 빌렸어. 우와 우와 부끄나봐. 맛있어. 오, 맛있어. 뜨겁겠지? 시원, 그만 찍어. 많이 찍으면 뭐 편집할 힘이 끊어주고 가방에 넣어줘 이제. 대박. 하영님, 서신 중학교 나왔나요? 아니요? 아니랍니다. 전주라고 하셔가지고. 전주? 네, 전주분들. 전주에 성심여고 있죠? 네. 제가 거기 학교. 저 성심여고 나왔어요. 나 공연, 거기 나 공연 갔었는데? 대박. 나, 근데 나랑 안 맞겠다. 그쵸, 제가 공부. 나 87이니까.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전주, 옛날에 전주역에, 전주역 앞에 나이트클럽 하나 있었죠. 아 있어요. 아, 이, 거기 딸이랑 그게 성심여고 다니던 애였거든요. 아. 네. 거기 딸이랑. 그 나이트클럽 사장님 딸이 그 성심여고. 그래서 그 옛날 한 10년 전, 12년 전. 네. 그 생각이 나네요. 어 아시는 분 있네? 그 나이트클럽. 네. 아 왜 나의 추억이니까. 다이내믹 듀오 노래 아세요? 알아요? 티나? 거기에 티나 이름 나오는 거 알아요? 티나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아 진짜요? 몰라요 혹시? 몰라요. 다이내믹 듀오 노래 중에 티나라는 가사가 들어간 제목이 노래가 있어요. 어, 몰랐어요? 몰랐어. 오. 그냥 잔이 하기 몰랐네요. 그녀가 너무 불쌍해 안 됐어 참 너무 못됐었는데 이 노래가 그 노래예요. 아니 그 이 노래가 그 노래예요. 잔이가 아니고. 예. 지금 올 거예요. 아 여러분들 아시죠? 그 노래. 그 노래가 있어요. 예. 비극이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너무 슬퍼요. 근데 거기 주인공 이름이 티나. 아 이름을 잘못 줬어요. 제 그 예명이거든요. 근데 제 모든 걸 하면은 모든 게 티나 네, 그래가지고 얼굴 다 티나서 이름처럼 티나서 너무 티나 그걸 되게 많이 들어요. 오 티가 나기 때문에 티나. 아까도 표정을 못 감추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솔직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둥절을 어, 티나 어. 피리둥절 어리둥절하다고 귀여워. 되게 잘 지어주신다 귀엽게. 유현이 너도 하나 뭐 해달라고 해. 저요? 저는 저 나올 때마다 공실이 밖에 안 나와요. 저는 뭐 없어요? 피리둥절 뭐 김우룩 그런 거? 아 그니까 피리움 가엄마 가마더 엄마? 가마더 감마더 전효성. 전효성 계속 나와요. 이거 진짜 저 오늘 머리 뭐야? 전효성 선배님. 누적 5만 명을 돌파합니다 시청자. 와우. 이제는 좋아하지도 않네 씨. 근데 나도 힘들다. 먼저 드실래요? 제가 찍을까?
괜찮아, 이게 오빠 직업인데. 오빠 이걸로 돈 벌잖아. 내가 그러면 저기 가서 먹방을 할까 이제? 자, 우리 직원 오면 맡길게. 원래 한 명을 더 우리 직원이 오늘 오는 날인데 급하게 집안 제사가 있어서 다음에 올 때는 또 와서 찍을게요. 그래서 오늘 오빠가 찍는 거야. 한다. 제가 오늘 열심히,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의리! 의리! 블레이기와의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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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얼굴 비춰달라 하시는 분들, 네. 약 1분 뒤에 저희 직원 오면은 제가 들어가서 먹방을 하겠습니다. 지훈아, 좀 먹었어? 네. 트라이포트. 트라이포트 들래? 아니면 이렇게 들래? 트라이. 어우. 야, 손목 꺾이겠다. 야, 너 진짜 고생 많구나. 내가 또 오랜만에 뜨니까. 옛날에 저가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원래 직원이 없었어요. 원래 처음에 되게 웃기죠, 이렇게 가는 게. 처음에 스타일리스트 excuse me. 아니, 나 좀 지나갈게요. 아, 좀 오케이. 네. 처음에 전 직원이 없었어요. 처음에 저도 혼자 시작했었고. 제가 다영? 네. 괜찮으면 내 가운데 앉아도 돼요? 네, 이렇게. 가빈 핸드폰 좀 부탁드려도 돼요? 고마워요. 아, 드디어 앉는구만. 고깃집에 온 지 1시간 30분 만에 자리에 앉았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그랬는데 그때가 땡큐. 그때 너 무슨 말 하려고 말했지? 어쨌든 그건 뭐. 아, 너무 좋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막 걱정하는 거야. 우리 진짜 검색 많이 했는데 검색어가 안 올라요. 혹은 저희 스트리밍도 하고 다운로드도 받았는데 지금 실시간 차트 안 올라가요. 근데 저희가 오늘 검색어 올라가지 않든 차트에 올라가지 않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받을게요. 그 맞죠? 그럼 어떤 건지 알죠? 무려 누적으로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다들 내 가족이냐? 진짜 내 새끼이냐? 새끼 욕 아니야? 그것처럼 검색어 하고 진짜 이분들이 오히려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검색어 안 오르지? 여러분들 사실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검색어와 차트는 물론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비록 혹시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블레이디가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고기가 예. 여기요. 응? 여기 고기. 그래. 그래. 멍 때리게 되면 안 되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한 게 아니고 약간 아포. 눈도 기분이 나요.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가 많아서. 아니, 저기 고기 있어. 대표님, 저 소맥. 네, 소맥 하나. 이럴 때는 약간. 소맥. 자, 블레이디 현재 급상승 차트 2위 계속 유지 중이고요. 야호! 감독님, 나 카메라 진짜 갖춰봐요. 내가 재밌는 거 찍어드릴게요. 잠깐 줄 수 있어요? 잠깐 줄 수 있어요? 뽑아서? 아, 그대로? 아, 그냥 뽑아서 하나. 정말, 전원일기에 나오는 정말. 진짜로. 야, 먹을 줄 안다. 먹을 때는 진짜 몸이 편해야 돼. 나 지금 봤어. 나 지금 봤어. 와, 진짜 먹을 줄 안다. 아줌매, 아줌매. 와, 맨발의 기로. 기지매네, 기지매. 기로 이제 그만 먹어. MC, 오빠가 쉬어야 되니까. 네. 젓가락 줘. 빨리 직원, 저 블레이디 얘기하고 검색어 얘기하고 빨리. 오늘 김포 왔다가 저희 그래. 김포 왔다 왔어요. 오늘 네. 김포 왜 갔는지 얘기하고. 김포 공연하고 왔어요. 네. 경기도 알아보겠습니다.
블레이디 숙소 생활 하나 궁금해요? 라고 질문했어요. 네. 뭐가 궁금하세요? 아, 나머지 멤버들은 드세요. 비루만 얘기하시고. 지금 네. 초조해서. 아. 지금 손 떨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현이가 받아. 드세요, 드실래요? 네, 뭐가 궁금하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기들기들이네. 부들부들. 아, 진짜 귀여워. 다 같이 숙소 생활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저희 다섯 명 다 같이 숙소 생활 하고 있어요. 걸그룹 이름이 블레이드예요? 아니요, 블레이디예요. 저희 주택이에요. 네, 주택에서 살아요. 아파트가 아니라. 화장실 몇 분? 화장실 몇 분씩 쓰냐고요? 씻을 때? 예은이가 1시간 반에 씻는데요. 아, 제가 원래 1시간 씻었는데 단체 생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해서 지금은 40분 걸려요. 줄였어요.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네 제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씻어요. 제일 네, 마지막에 제일 오랫동안 땜이 나요. 아니요 저 허겁지겁 네 허겁지겁 씻는데도 40분 걸려요. 대표님 이거 몇 시에 차트 혹시 업데이트돼요? 한 시면은 업데이트돼요? 네 한 시간만 5분에 잠이 제일 많은 멤버. 왜? 매 시간 5분에 반. 그리고 아침에 가장 늦게 일어나는 멤버 두 개 다 저예요. 다영님 키가 몇인가요? 질문 많아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네, 저는. 네, 저 제 키는 173입니다. 3cm. 고무신을 신고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또 궁금하신 어? 검색 올라왔다고? 어? 다음 9위래요. 다음 9위에요. 다음 포털 사이트 대한민국 대표 포털 다음에 9위에 올라갑니다. 다음 포 카카오. 아 기가 막히다. 야 다음 1위 우선 찍읍시다. 다음. 아. 블레이디 내일 스케줄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데 네 저희 내일 네 팬사인회 있습니다 홍대에서 맞으세요. 홍대 위치가 몰라요. 팬사인회 보면은 그 위치는 알려져 있어요. 내일 저희 길에서 공연도 하고 팬사인회도 많이 와주세요. 와주세요. 네 사인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와주세요. 네이트도 9위에 올라갑니다. 대박. 아, 대박이다. 너 확인해 볼래? 대박이다. 볼까? 야, 못 믿냐?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어디 볼까? 다음? 네. 다음이 지금 네. 카카오톡이랑 합병한 거 알지?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모르니? 또? 네. 다음이랑 카카오톡이랑 합병을 해서 지금 엄청 커졌어, 회사가. 어디? 1위가 초하네. 네. 어? 블레이드 오, 오 진짜 와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로 진짜 감사합니다. 2위까지만 합시다 블레이드. 아. 오 대박. 와 저는 배가 불러요. 저는 배가 불러요. 많이 드셨어. 계속 드셨어요. 너무 비대 정신 진짜 내일 와주세요 팬사인회. 진짜 한 분 한 분 다. 와 근데 진짜 멜론의 검색어에 진짜 짱이다 시청자들. 어 진짜 짱. 이런 경우가 없거든 사실. 아 진짜요? 사실 홍보를 하면 명품이 뭐지? 뭐랄까 마이크가 거기 있다. 아 마이크. 예은. 네. 홍보를 하면 사실. 뭐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뭐 따라와주고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가족같이 따라와주는 경우가 없거든. 이거는 진짜 블레이디의 매력을 봤다는 거야. 아 정말요? 내일 팬사인회 하세요 대표님? 네, 홍대에서? 네.
홍대 어디야? 홍대요. 몇 시에? 6시. 오후 6시? 5시 반에. 5시 반에. 지훈아. 개그 다 하고. 내일 어때 시간? 내일 어때? 시간 괜찮아? 홍대는 뭐예요? 설마! 너 내일 오후 6시 시간 괜찮아? 난 못 가. 응? 나, 어, 난 못 가. 난 못 가. 내 스케줄 있잖아. 아. 난 못 가. 나 내 인천 가잖아. 그니까 너 되냐고. 그러면 내일, 대표님, 우리 가서 생방 해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로. 나 하고 바로 회사에서. 개로. 너를 내일 쿤TV의 일일 VJ로 임명해도 되니? 그럼요. 진짜로? 네.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지훈아. 진짜 대박이다. 잘 부탁한다. 여러분들 내일 1일 대표님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1일 MC에도. 그럼 제가 출연료는 지금 미리 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제가 아니 아니에요. 5만 원, 5만 원만. 네, 아니에요.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받으세요. 아 이게 뭐지? 네 아 5만 원입니다. 예. 네. 우와 대박 뭐야? 네 5만 원인데. 예. 네. 뭐야? 진짜 돈이야? 싫은 말고 줘. 부정 같은 거 아니야? 아니죠. 부정 같은 거 아니에요? 오빠 선물 줄게 따로. 뭔 적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오후 내일 오후 그러면 혹시 시청자분들 내일 와도 돼요? 내일 와도 됩니다. 어 그래요? 네. 어디에요? 네. 어디가 놀이터야? 홍대 YZ 파크. 어디에요? 북스 리브 홍대 입구점. 에? 북스 리브점. 어디에요? 거기? 마포구 동교동 16-15. 내일 오후 6시까지 마포구 동교동 116-15번지 166-15 다음 3위에 올라갑니다! 포털 사이트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플레이리! 대박! 네이처도 3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3대 포털 사이트 중에 두 개를 씹어먹었습니다! 대박. 내일 그러면 야 잠깐만 내일 우리 아 현수 형 방송 아니야. 내일 우리 어쨌든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 개인 스케줄 말고. 오케이 그러면 내일 6시 전까지 동교동 다시 한번요. 5시 반에 와서 게릴라 하고 바로 6시에 5시 반에 게릴라 한다고. 5시 반 5시까지 예. 5시까지 어디요? 동교동 어디요? 동교동 어디네? 166-15. 그거 어디에요? YZ 파크 166-15 15번지 네, 거기로 오시면 솔직히 이거 하나 지켜주세요. 제가 못 가니까 쿤TV 보고 왔어요 라고 하면 뭐 하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해주실 거예요? 뭘 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그러니까 자리를 좋은데 안내해 준다든 등 혹은 뭐 그러니까 다 드릴 순 없지만 따로 자리 만들어 따로 그분들 그러니까 다 줄 순 없지만 한 5분이나 10분에게 사인 CD 네. 진짜로? 네, 드리겠습니다. 대박. 내일 봅시다. 우리 사인 CD예요. 자 기루. 저희가 거기다가 입술 자국도 하나씩 찍어줄게요. 오 괜찮다. 찍어드릴게요. 괜찮죠? 와 진짜 대박.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걸그룹 최초 아니야? 팬한테 직접 뽀뽀해 주는 거는? 와 진짜로. 거기 네, 네. 뽀뽀를 해서 준다고. 아니, 사람한테 뽀뽀한다는 게 아니고 립 투 립이 아니고. 어쨌든 사인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사인 CD가 보통 비매품으로 나오는 게 정품을 드리고 사서 제가 직접 사서 드리고. 아 정품을 준다고요? 정품을 사서.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기루 실내방송 나왔을 때 봤죠. 이게 그냥 CD가 아니고요 화보집이에요. 네, 저희 화보집. 이따만한 거. 맞아. 이거는 소녀시대도 요즘에 진짜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We are a team. This is 힘들다. 지나가요. 어떡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분입니다. 12시 40분이기도 약 20분 뒤에 멜론에서 실시간 차트 방영이 됩니다. 약 1시간 전에 급상승 차트 2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시간 차트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얼른 주세요. 디나는 지금 화장실에 가는 것 같습니다. 뭐 고기 좀 드세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나 찐다.
자, 채팅창 다음 얘기 그만할게요. 알았으니까 다음 얘기 그만할게요. 다들 보고 있으니까 그만 그만. Enough. Okay, enough. 네이버에서 가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블레이드 가시면 돼요. 하지마. 이제 아이패드 안 보여줘도 돼. 이제는 방송에 더 집중할게. 오케이. 여러분들 좀만 이해해 주세요. 저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해서 아 근데 나 마음은 되게 지금 안 피곤해. 건강해요. 왜냐면 몸은 힘든데 솔직히 정신은, 왜냐면 이렇게 시청자들이 팬심으로 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너무 고맙고 갈수록 시청자가 늘어요. 아 진짜요? 지금 1시가 다 되는데 시청자가 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좀 작게 시작했어요. 진짜로. 근데 갈수록 네가 말해. 솔직히 저희가 데뷔를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막 뭔가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막 한 번에 3,000명 막 그런 정도분이 저희 시청하고 있는 적이 처음이라가지고. 맞아요. 너무 네, 서러웠던 적도 많고 한데 오늘 되게 막 위로를 받고 또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언제 서러웠어요? 티나 이쪽으로 보실게요. 저희가 서러웠던 적 되게 많죠. 티나가 크라이 담당. 준아. 크라이 담당. 울면서 얘기하면 돼. 왜 얘기해봐. 왜 울면서 왜? 얘기하면 돼요. 뭐가 진짜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야, 우리 이럴 때 진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서럽고. 그런 거? 이제 얘기하자. 우리 방송한 지 지금 4시간째야. 3시간째. 솔직히 이때 너무 서러웠다. 이때 와 진짜 우리 꼭 뜨자. 울면서 막 다짐했다. 일단은 그냥 저희가 연습은 되게 오랜 기간을 했잖아요. 근데 신인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곡이 좀 편집이 돼서. 우리가 편집도 돼요? 네. 그래서 제일 편집이 많이 됐던 게. 아, 잠시만요. 어디 방송사 얘기하면 안 돼요? 네네네. 네. 저만 했던 게 2분 10초? 3분 20초짜리 노래가? 네, 2분 10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저희가 그래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단데? 막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다들 좀 약간 속상한 마음이 네. 있었을 거예요. 진아. 솔직하게 우리 올라그래. 지금 몇천 명이 함께하고 누적으로 몇만 명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언제 뭐 과정이니까.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블레이드를 아직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많이 열심히 하는 걸 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주시니까 되게 좀 섭섭할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하고 그냥 빨리 다 알렸으면 좋겠어요. 다들 회사 직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도 괜찮은데 뒤에서 좀 더 많이 노력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더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네. 채팅창이 울지 마. 네. 그래서 뒤에서 열심히 해주는 사람들도 꼭 잘 됐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네. 저희가 항상 무대 올라가기 전에 울려고 했는데 울려고 했는데 어떡해.
저희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화이팅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 저희가 좋았어 이러고 올라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 무대가 마지막인 무대인 것처럼 하자 이러고 손잡고 올라가거든요. 빨리 잘 돼서 방송이든 어디든 정말 많은 분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몇 달 전에 EXID랑 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뭐 한이 형이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EXID 지금 너무 대세잖아요. 알바를 할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얘기 한 적도 생각나는데. 예. 아 그래요? 네. 아 어떤 생활 어떤 뭐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안 해본 알바가 없거든요. 아, 지금까지. 그래요? 원래 이제 하면서도 알바한 적 있어요? 아니요. 그 전에는 저 전에 연습생 생활도 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부모님 도움 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알바로 충당이 안 돼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연습을 하고 자극이 아, 네.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생활비랑 연습비를 벌기 위해서. 또 저희 집이 또 오자매예요. 제가 넷째예요. 딸만 네, 딸만 다섯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각자 알아서 자립심 있게 또 키우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사실 자꾸 뭐 EXID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설레니까 좋은 선배고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지만 EXID도 처음에 그 위아래 뜨기 전에 저희가 방송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차피 잘 될 건데 우리가 지금을 오히려 즐기자. 나중에 되면 이게 추억이 될 거다 얘기한 적 있는데 그건 진심에서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진심이에요. 블레이디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지금의 무명을 좀 즐깁시다. 그리고 무명이라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수만 명 함께는 어떻게 없을 무예요. 있을 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 앞에만큼 오늘 블레이디는 슈퍼스타니까 자부심을 갖고 오늘은 또 많고 또 먹고 또 이 어떤 즐기고 또 내일부터 또 다른 또 게릴라 공연을 위해서 또 새 출발하는 어떤 턴업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고 기루는 지금 왔잖아요. 네. 지금 어떤 타임이 야 네? 분위기 좀 야 눈치 좀 봐가면서 지금 우는 타임이니까 좀 그거. 자 기루는 언제 저 화면을 보면서 카메라 네. 보면서 해요. 좀 기루 얘기해. 언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하면서 아 이때는 너무 서러워서 네. 우리 블레이디 꼭 잘 되고 말자 뭐 다짐했던 기억. 아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저 별로? 저는 운명만 지금 김현재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EXID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자꾸 우리 가빈씨가 솔지가 있었던 또 그룹이기도 하고 자 마이크 넘길게요. 9년이에요? 잠깐만 나 오빠 2007년 데뷔인데? 몇 년도 데뷔했어요? 저도 2007년도 몇 월? 몇 월인지 기억 그러면 진짜 내가 9년이니까 맞거든. 혹시 데뷔했을 때 쇼바이벌이라고 있었어요 MBC? 네. 와 그럼 맞네. 대박이다. 혹시 스완이라고 알아요? 스완? 이 노래를 들으면 전화해. 2006년에 데뷔했던 그룹이거든. 그거 알아요. 아 그걸 알아? 네. 맞아. 그때거든 그게. 야 그럼 9년 차로서 한마디 빠져. 9년 차로서. 9년? 무슨 한마디를 하지? 우선은 9년 이게 지금 그때 같이 뭔가를 했던 친구들이 진짜 주위에서 다들 잘 되고 있어요. 친구들이 뭐 솔지 언니도 너무 잘 됐고 또 치타 친구도 치타랑 인연이 있어요? 네 같이 올라왔어요. 학교 그러니까 음악 하자고 같이 올라와서 같이 동고동락 생활도 하고 올랐어. 그래서 뭐 또 누구 있지? 뭐 아무튼 뭐 여러 명 그렇게 다 잘 되고 있어서 왠지 그 기운을 받고 있으니까 저도 막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정금만 같고 차례요. 그래서 맞아.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오히려 막 그렇게 조바심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 막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조바심이 없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마이크로 한번 저기 티나 네? 티나 혹시 가족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아니야 한국에. 아니 다 도와왔어요? 네. 다행히 알죠. 오케이.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카메라 보고 얘기해 주세요. 뭐 원래 울 거예요?
네. 아, 원래 좀 잘 울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감정이 좀 이렇게 있으면은 좀 다른 생각이라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노래. 그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진짜 다들 더 우리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를 보면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연습했던 랩 한번 갈까요? 지금 하세요? Crying now. This one is for the boys and the boys is the top down and sleep with the coolest.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막내 예은에게로 넘기고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내를 아직 모르겠죠? 이제 데뷔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저는 이제 뭐 한 달 됐나? 한 달이요? 데뷔한 지? 네, 데뷔 전 처음이니까. 아, 그래? 네, 그쵸. 아, 연습 때 생활이 없이 바로 데뷔가 된 거예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연습해가지고. 와, 네. 그럼 진짜 그런 느낌이네. 바로. 네. 그러면 패스. 나중에 와. 네. 나중에. 제 얘기 하나 할까요? 네. 나 못생겼으니까 패스. 아, 뭐 아니에요. 뭘 또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진짜 근데 이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우리랑 같이 촬영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야, 내가 촬영해주는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같이 블레이디가 해주는 거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 진짜 너무 오빠는, 오빠 그거 하나 얘기해줄게. 니네 음악방송 나가면 네. 니네보다 훨씬 잘 나가고 지금 사람들 보면 준호 들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그런 거 있지. 절대 그런,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 하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에 즐겨. 내가 니네보다 더 잘 나가. 잘 나갈 거야. 내가 더 잘해. 네, 아직 세상이 날 못 알아준 거지. 내가 못난 게 아니야. 를 늘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2007년에 데뷔해서 지금 이제 10년이 다 됐는데 늘 생각했고 난 못 든다 못 듣는데 생각해보니까 못 드는 이유가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못 띄워줬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왜 내가 못 떴을까에 대한 그 자아상찰도 하고 그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 그러면 나중에 또 잘 됐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게 누구나 떠! 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블레이드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돼서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니까 잔소리해서 미안.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말씀. 난 지금 너무 좋더라고. 오히려 아까 뭐 저 가빈이가 얘기했잖아. 너 누가 잘 된다 잘 되는 한데 오빠도 개그맨 동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KBS에도 있고 MBC도 있고 하는데 오빠 잘 되고 막 몇 억 벌고 막 TV, CF 나오고 이러면은 정말 그런 적 있었는데 뭐 기회는 돌아오는 것 같아. 물론 나도 지금 유명해지지 않은 혹은 뭐 스타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뭐 먹고 살아. 행복해. 박수. 오케이. 좋아요. 저희 굉장히 좋아요. 되게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짠 하자. 우리 사이다 하나요. 사이다 짠 한번 하자. 아, 사이다 없어. 사이다 좀 시킬까? 띵동 없니? 띵동. 아, 헤이 티나 랩. 한 시가 다가온다. 아, 개 떨린다. 떨려. 티나 is the shit. 티나 is the shit. 오, 맞나 보다. 어제 제시가 나와서 그랬거든요. 맞았어요? 시시라는 단어는 안 좋은 단어인데 is 더를 붙이면 그게 영어에서는 네. 또 좋은 의미라고 네,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네, 티나. 오, 살다 왔구나. 넌 짱이다. 오. 내가 왜 그래요 하면 내가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오, 역시. 네. 오케이, 오케이. 배운 거 써먹기. 어제 제시한테 3초 만에 팽당했다. 왜요? 꺼지라고. 내가 랩 준비해서 보여줬거든. 3초 만에 스탑. 뭐 다 어디 어디가 오래 됐어요? 다 와 대표님이고 뭐 스타일리스트고 다 없어요. 집에 가신 거 아니야? 어떡해.
야, 되게 부담. 아, 지금 다들 차트 보러 간 거 아니야? 띵동 했니? 네. 한 번 더, 디오나 한 번 더. 띵동. 이모. 먹튀? 먹튀. 와, 설마. 돈 안 내시려고. 돈 안 내시려고. 표정. 오빠, 오빠 근데 돈 있어? 아. 와. 감사합니다. 아, 뭐야? 사이다 두 병 주세요. 진아, 오빠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아? 시청자들은 거의 다 알아요. 어, 그러니까 뭐 그냥 해도 돼요. 120? 어? 120? 1200? 아, 1200? 아, 아니, 아니, 그냥 120만 원? 네. 오케이, 오케이. 그냥 다영이? 다영이? 한 달에요? 한 달? 한 달에. 300? 300? 오. 자, 기록. 2000? 네? 2000? 2000?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2000. 전 한 7,800? 7,800?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말해야 되는 네. 거지? 네. 이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아, 어, 없어. 다 아세요? 거의 다 알지, 시청자분들 알지. 어. 그러면 댓글을? 아, 보지 마, 보지 마. 아, 왜요? 궁금해요! 그럼 근데 대답하지 마. 근데 시청자는 잘 몰라. 가늠하는 거지. 근데 와, 제시, 아, 제시래. 어? 미안해. 티나 깜짝 놀랐어. 아, 120? 대박. 근데 약간 그거지. 돈에 대한 약간. 네, 잘 몰라요. 잘, 어, 잘 몰라요. 그러지. 네. 어. 얘 월급, 아, 얘. 대표님 안약 사러 갔는데 병원이 없어. 제 안약 사러 갔다고요, 대표님? 네. 아, 어쩐지. 아, 얼굴 찍지 말고 정장만 찍어드려. 지금 블레이디 대표님께서 제 정장 사러 갔다 오셨답니다. 와. 제 안약? 정장 아니야? 눈이 빨갛셔가지고 제가 차 안에서 만약에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아, 너 아까 차에 갔다 왔던 게 그거야? 응. 아, 야 블레이디야 이러지마. 나 진짜 니네 사랑할 거야. 아 진짜요? 나 진짜 니네 이러면 나 진짜 나 니네 평생 함께 할 거야. 지훈아 내일 5시까지 가야 돼. 5시 반에 게릴라 하니까 니가 5시까지 가야 돼. 저희 연락처 네. 교환할게요. 네네네. 네, 대신 저희 좀 감독님 잘 좀.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동생인데 어, 신경 쓸 수 없겠지. 아,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실명돼도 돼요. 아... 여기서 말하시면 눈이 안 보이는 실명이 아닌 다른 실명. 사이다 내 실명 최우람. 사이다 저기 있다. 자, 짠할까요? 네. 짠할까요? 어, 미안해요.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조금 피곤해가지고 어... 조금 지금 텐션이 떨어져서 헛소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Yeah! 나마 메코! Yeah! 티나 기분 제일 좋을 때 영어로 뭐 어떤 표현해요? Awesome? Yeah. 응? Yeah. Hell yeah. 허야도 그냥. 허야. 네, 그냥. 만약에 3분 뒤에 실시간 차트에 들어간다면 다 같이 허야? Yeah. Hell yeah.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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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긴다. 아, 떨린다. 근데 이건 알려드릴게요. 혹시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왜? 급상승 차트 2위까지 올라갔지. 다음 검색어 같이 네이트 검색어 같이 누적으로 5만 명 넘게 봤지. 우리는 이 마음 받을게요. 네, 진짜. 진짜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멜론에서 지금 블레이디 다가와를 검색하고 스트리밍을 해주세요. 이제 3분 남았으니까 3분 20초의 노래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되고요. 누적 6만 2천이 넘었습니다. 우와! 6만이요? 6만 2천이 넘는 분들 함께 했고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다시 한 말씀드릴 멜론에서 멜론에서 블레이디 검색하고 다가와 검색하고 굉장히 야, 알차게 야 네. 나 지금 니네 노래 공부하고 니네 아이스크림 얘기하고 있어. 야, 내가 블레이디야? 야 야 나는 지금 죽어라고 지금 날 세면서 내가 니네 노래 보면 니네 아이스크림 공부 야, 좋아지게 먹냐? 야, 너 리더를 한 애가 아이스크림 먹냐? 맛있어요. 와, 진짜로 막. 잘 봐라, 가족이. 가족이니까 봐준다. 네. 알았어. 이거 뭐야? 거울이에요. 아, 거울이야? 네. 눈 진짜 빨개요. 눈 진짜 너무 빨개요. 와, 진짜 시력대가 안 걸렸어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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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나 눈 아이
아. 시청자들 좋아해 이런 거. 디테일한 거. 디테일한 거. 아, 제발 블레이디. 아. 저 잘 될 거예요. 잘 됐어 이미. 가지고 웃어. 야, 근데 너는 기루는 약간 긍정적이구나. 어, 네. 어떻게 좀 인생의 좌우명 하나씩 얘기해보자. 자, 좌우명. 나의 뭐 혹시 뭐 더 슬러건. 어, 기. 자, 우리 가빈이부터. 저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자. 뭐 이런 거. 솔지보다 잘 되자. 가슴 뛰게 살자. 뭐 뭐야? 가슴 뛰게 살자. 아, 가슴 뛰게 살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그냥 되게 열정적으로 뭐든지 열정적으로. 즐기면서 살자. 멋진 말인 것 같아. 아. 티나? 어, 너답게 하자. 너답게 하자. 그 무슨 말이야? 너답게 하자. 그러니까 be you. 그러니까 너 너의 자신을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자신 너답게 하자. 그러니까 너 다른 뭐 행동 같은 걸 하지 말고 그냥 너의 모습으로 너 있는 그대로. Be yourself. Be yourself. Be you. 그게 저의 특히 이 연예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성격도 변하고 그러는데 그냥 항상 똑같이 너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 되게 멋있다. 자, 우리 다영. 저는 딱 정한 게 있는데요. 될 거야가 아니라 된다. 될 거야가 아니고? 될 거야가 아니라 된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 뭔가 약간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약간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기운이 그만큼 또 좋은 주파수가 이렇게 퍼지니까 좀 확신에 차서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니까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멋있는 말이다. 오, 진짜 배운다. 자, 우리 기록. 네, 저는 좌우명은 없지만 했을 때 먹자. 아, 네, 뭐 언제든 네, 뭐 다 좋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려고 항상 해요. 어, 혼자 있으면 가끔 우울하게 막 그렇게 있을 때도 있는데 항상 좋은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하면 예. 네. 네, 좋은 생각을 하면 그만큼 그런 기운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전에 뭐 그런 생각하죠. 블레이디 막 인기가요 음악 중심에서 네. 차트 1위 해가지고 상 받는 그런 어, 수상소감 얘기하는 상상하고 자죠. 어, 네. 그럴 것 같아. 그런 거 해봤어요. 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왜, 왜냐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자, 마지막 아, 예. 우리 예음. 네. 아, 근데 사실 저도 딱 좌우명이 딱 있진 않은데 약간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그냥 지금 힘든 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는 네, 진짜로.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에이 뭐 별거 아닐 거야 이것도.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힘들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블레이디가 지금 현재 멜론 급상승 차트 1위에 올라갔습니다. 우와! 실시간 차트 아직 아니에요. 급상승 차트고 이게 실시간 차트의 방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박! 1위 했다고 생각하고 어. 이제 한 명씩 수상소감 얘기하게 하면 아, 진짜요? 미래에 그...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거 부정타요. 진짜 상 받았을 때 해야 돼요. 아, 네. 아 그런 게 있다. 오빠가 시켜줄게요. 와. 어, 갈래. 자, 저의 좌우명은요. 너 어디 갈라 그랬어? 저희 아이스크림 아니 지금 푸고 있는 것 같아. 아 몰랐네. 죄송해요. 타이밍 잘못 봤네. 가라. 가. 자, 좌우면. 네, 좌우면요? 진짜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궁금해요. 웃긴 버전으로 왜 웃기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아, 진짜 진지하게. 웃긴 버전은 이건데. 건빵은 미래다, 팬클럽은 현재다. 이건 아프리카 시청자만 알아요. 진짜 진심? 아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진지해져서 안 할래. 아 진짜요? 아 듣고 싶어요. 궁금한데? 궁금해요?
제 카카오톡 그 상태 메시지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네. 제가 진짜 너무 힘들 때 사실 제가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뭐 지금도 있지만 뭐 계속 막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 기간이 되게 좀 길었어요. 길었고 현재 진행형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어떻게 살아야지 살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계속 가족을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면 내 가족이 행복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뭐 좀만 돈 벌어도 엄마한테 가서 용돈 드리고 누나 용돈 드리고 막 아버지 막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나를 위해 산지 못하는 느낌은 늘 있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 위해 사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도 행복한 거구나.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 카카오톡 혹시 뭐 있을까 우리 고정 매니저분들 제 카톡 아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요. 예. 내가 화가 좀 꼬이죠. 살짝. 예. 아 진짜 좋다. 예. 왜 누구나 그런 생각하잖아. 내 아이씨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 저 아니요. 아유. 아이스크림 얘기한 거야? 아니요. 아이스크림 갖다 주세요. 아 근데 나는 아버지 BMW 해드린 거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 저 진짜 이번에 아버지 BMW 해드렸어요. 근데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저는 이거 너무 그러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엊그저께 엄마한테 울면서 연락이 왔어요. 시골에 있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경차 타셨거든요. 시골에 사시는데 시의원도 8년 하시고 그랬는데 주변 그 사람들이 막 비아냥 됐대요. 어, 아들로서 솔직히 나는 차 전 차가 없어요.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차가 없어서 아버지 차 해드렸어요. 근데 난 이거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군처럼 못나고 뜯지 못하고 나 같은 놈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내 방송 보면서 힘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노트북 시절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막 신용불량자 때부터 지켜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좋은 일은 얘기하고 싶어요. 예, 네. 진짜로. 예, 네. 오히려.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빠 얘기하는데? 아, 네 거 있었어요. 농담이야. 아니, 나쁜 일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인데 뭐. 엄청 좋은. 어. 취했다 그만. 아 취했다고? 취하면 어때? 이 분위기에 취한 건데. 에이예. 급상승 아직도 스타트 1위. 예. 야. 진아 미안해. 진짜 대박이다. 아 또 이상하게 먹는다. 또 이상하게 먹는다. 아 디런이야 진짜 이상하게 먹거든요. 햄버거에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고 고기랑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다고. 지금 고기랑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언니 혀 변태예요. 혀 변태. 이상해.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이스크림 어때? 맛있어요? 네. 야 근데 더 먹어야 됐었는데 어떡해. 아 대표님한테 한마디 듣지. 어? 자 마이크. 야 근데 대들 이게 우리 방송의 매력 아니냐? 그쵸? 저 얼굴 안 보이게 해서 대표님한테 마이크 드리고. 대표님 지금 다들 본인의 좌우명 얘기하고 있었죠. 좌우명과 함께 우리 블레이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블레이디에 대한 나의 애착, 애정 얘기해주세요. 아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죄송한데요. 내가 너무 다리만 잘 쳐버리게 목 좀 뺄까? 사람같이 찍어줘. 언제자 같잖아. 아 우선 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블레이드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최군TV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의 도움으로 급상승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블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오늘 죄송한데요 저기 손 좀.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손을 크로즈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 저희 블레이디는 2011년도에 데뷔를 해서 다양한 음악 색깔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에이핑크, 블락비, 뭐 달샤벳 이런 팀들과 다 똑같은 동기생인데 저희만 아직 유독실이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렇게 힘을 이 에너지를 받아서 꼭 올해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올해 블레이드의 목표는 자력으로 마마를 가는 겁니다. 홍콩 마마 엠넷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블레이드 말이에요! 블레이드 버블레이디! 버블레이디! 자, 1시 10분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진짜 여러분들에게 더 편한 모습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보여드릴까 해서 사실 기루하고 함께한 방송이 사실 저희가 약간 좀 거짓말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벤트 방송이었고 두 번째 안무 연습실에서 먹방 그리고 이렇게 약간 술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하는 소통하는 방송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토요일이 일요일로 넘어갔죠? 근데 지켜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누적 보니까 7만 명이 넘게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끝이 아니기에 여기서 종료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도 아닙니다. 아, 내일도 아니죠. 바로 몇 시간 뒤죠. 오후 5시. 돌아오는 오후 5시에 홍대에서 게릴라 콘서트 및 게릴라 공연 및 팬 사인회를 하니까 그때 우리 쿤TV가 단독으로 또 생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고요. 아까 주소 저희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거기로 함께 하시면 되고 내일 또 우리 유지훈 PD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쿤TV 안에서 블레이디 TV였고요. 여러분들 블레이디의 다가와 그리고 모든 멤버들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하기 전에 멤버들 별 소감 듣고 정식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티나부터 오늘 어땠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 오늘 너무 재밌었었고요. 꼭 내일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각자 채팅창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항상 우리가 이제 다 못 봤잖아요. 우린 다들 우리 여러분들 다 우리를 봤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못 봤으니까 내일 꼭 와셨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고맙고 우리도 응원할게요. 잘 되기를. 핸드폰과 마이크를 아 네 채팅 보시면서 네 LC 돌려드리죠. 잠시만요. 핸드폰 주세요. 아아아아 네. 네, 더 가까이서 네. 보실 수 있게.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희가 항상 저희 연습실에서 연습하면서 각자 매력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다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각자의 매력을 너무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볼 수 있으면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와우. 네. 아, 네, 저도 너만 보냐? 저 이렇게 연습실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 진짜 진솔한 모습 보고 또 막 가까이서 얘기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기회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근데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팬분들 진짜 실제로 만나서 진짜 얘기하고 실제로 얘기 보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계속 저희 또 나오고 싶고 또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었는데요. 블레이디 멤버들 전부 다 함께 나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맛있는 저녁까지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블레이디 많이 앞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 고마워. 사랑해. 네, 저 마지막은 다영이가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방송 되게 처음 해봐요.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저희 다섯 명 다 카메라 앞인데 많이 안 굳고 편하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먹으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 스트리밍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일 5시에 홍대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5시에 홍대에서 함께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어디라고요? 홍대. 마포구 동교동 166-15. 166-15. YG 파크. YG 파크. 예,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이제 지상 1층에서 게릴라 하고 지하 2층. 지영아, 그러면 미안한데 형 진짜 미안한데 내일 네가 4시 반까지 가서 4시 반에 생방을 틀어라. 그 사람들이 뭐 어딘지 모르고 못 찾아오면은 알려주면 되잖아. 괜찮아? 좋아요. 그래서 대표님 저희 PD님 4시 반까지 갈게요. 예, 왜냐면 생방을
어,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종료할게요. 원샷 잡아줘. 원샷은 너무 부담스럽고 좀 여기서 잡아줘. 어, 야, 블레이드 고마워. 야, 채팅창 대박이다. 보여요 혹시 이거? 네. 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감동이에요. 진짜. 와, 대박이다. 와, 대박. 이런 적이 없거든. 아, 여러분 대박. 고마워.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와, 이게 사실 채팅이어서 그러지 실제 있는 사람이라고 치면 진짜 수천 수만 명이 블레이드 고마워 하는 건 진짜 이건 감동이거든. 이것도 감동이지만.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 저 트라이 해주세요. 왜 감독님 그리고 녹방 틀어주시고, 여기에요. 여기 트라이 해주세요. 예. 여기 트라이 해주시고, 예, 라스트 한 3분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안에 종료할게요, 대표님. 녹방 지금 틀어주세요. 네. 올라오나? 어, 저, 그, 예, 아, 저 KBS 나왔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그, 어, 진짜, 3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저 알아요. 이 나만의 시간. 아, 그거 진짜 엄청 먹네. 죄송합니다.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많이 했으면 내일까지 이어지면 내일은 가능하다. 그렇지? 내일 우리 게릴라 콘서트까지 함께 하면 내일 또 모른다. 내일 일요일이다. 새벽 1시가 넘었다 지금. 아,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보는데 우선 이 사람들을 무조건 볼 거거든. 내일 종교 있으신 분들 다 포기하시고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들 진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뭐야 오후가 뭐야. 효두르님 100개 감사드리고 100개 감사드리고 예 진짜 고맙고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나 진짜로 예, 더 준비해 올게. 내일은 진짜 미안해요. 내가 개인 스케줄 때문에 미안하고 술 안 먹었어요. 술 안 취했어요. 피곤해서 지금 약간 어지러운 거예요. 감기 기운 때문에. 블레이드 2011년 6구 훈련소 걔네는 다른 애들이야. 기루 먹옹이 뭐야? 기루 먹게 하라. 아, 네 먹어라. 아, 어떻게 맞지 시청자들? 야, 먹어봐. 아, 네 안 먹었냐? 와. 하, 시청자들의 사랑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녹방 틀었니? 좋습니다. 자, 녹화 방송이 틀어졌고요. 아, 진짜 안 쿤TV가 제 개인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지금 사업자 등록하고 지금 6년 7년 되면서 오늘 같은 방송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사랑과 그 진심이 텍스트지만 채팅이지만 느껴졌고 정말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후 5시 시간 괜찮으신 분들 홍대 오셔서 사인 CD도 주신다고 하시고 또 블레이디가 콘티비 보고 왔다고 하면 당연히 더 뭐 반겨줄 거니까 네. 반겨 주시고 오늘 오후 몇 시부터 시작했나요 감독님? 3시였나요? 4시였나요? 3시?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생방송 네, 약 한 몇 시간 만에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앨범 꼭 구매하겠다고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수와 사진과 폰까지 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풀샷 잡아주시고요. 지금까지 We Are Blade 하고 끝내자. 네. 근데 네, 우리 뭐 지금 몇 시간 뒤에 또 볼 거야? 네. 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끝나는 게 아쉽지가 않아요. 왜? 몇 시간 뒤에 또 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였는지 한번 외치면서 끝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블레이드! 멜론에서 잠깐 와우 몇 시간 뒤에 봬요.